네, 안녕하세요. 지코비입니다. 오늘은 5등신을 7등신으로 비율을 바꿔볼 거예요. 원자는 짜리몽땅하게 나온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제가 원래 비율이 좋은 편이지만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머리는 크게 나오고 다리는 짧게 나온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이 레이어를 복사해 줄 거예요. 레이어를 끌어다 이 새파일 버튼을 끌어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사가 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면에서 찍은 게 아니라 위쪽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죠. 이 사진이 그래서 머리가 크게 나오고 다리 쪽이 짧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잘 보시면 꼭지점이 있죠? 여기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꼭지점을 안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될게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만큼 해주시고요. 자,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옆부분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롭 툴을 이용해서 이 옆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자, 이거를 크롭하실 때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줄이시면 이 비율 그대로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남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잘라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얼굴이 길어져요. 이 윗부분.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하시려면 이 사진을 누르시고 자기가 조절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 버튼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흰색 선이 생겨요. 투명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거를 줄이시고 키보드의 밑으로 내리는 버튼을 눌러서 하나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줄이 안 생겼죠? 이렇게 해서 아까 크롭 툴을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윗부분을 다시 잡아서 이 부분만 다시 늘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복사를 했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처음 사진을 켜서 비교를 해보세요. 네, 얼굴도 줄어들고 다리도 길어졌죠?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주 쉽죠? 그럼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